재직회가 6월 11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의 건, 사역국 추경안,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건물 매입 및 예산의 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격려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7일 오후 4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찬양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주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립개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와 공동위의 운영안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운영안을 확인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사역국에서 주한 시니어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디나미스 찬양팀 자막 봉사자, 부평 중고등부 찬양대 반주자, 엔크리스토 중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체육선교회 회원과 맞벌이 부모 1탄 슬기로운 부모 관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영광받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눈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 다니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나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과 말씀이 선포되어 주셔서 그 땅에 선포된 그 말씀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주어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아버지 그 땅에 선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할 때 이 한반도 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오니 그들의 모두가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놀라신 하나님의 자유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있어오니 아버지와 그들의 영혼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가 아까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쳐가 아버지와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니 이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한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받은 주의 자녀로 우리 주한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희생이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주안교회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안교회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양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4교구 신민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 가득한 심령에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날마다 듣고 알고 있지만 돌이켜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부끄럽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국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가 분리개척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 선정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재정과 동역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채워져서 모든 것이 순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역 위에 평생을 보내신 목사님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중보기도로 돕게 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혜와 강한 영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모든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각 사역국과 교구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돕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 다니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되는 생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님 앞에서 활짝 여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능력 더하시사 담대함으로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부흥회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네, 인도네시아 필립 멘도파 목사님 통해서 3일 동안 특별한 외식을 했지요. 이제는 구수한 담백한 집밥을 이제 또 잘 드셔야 합니다. 귀를 열고서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개 무엇인가에 자신의 흔적 남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싶어한다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파는 맛집이나 유명한 명소에 가게 되면 그 벽면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죠?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인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이 아닌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 다녀감 뭐 이러한 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전망대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러면서 사랑의 자물쇠를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흔적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흔적은 특정 장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 몸에서도 흔적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남긴 흔적 하면은 먼저 어떤 곳이 떠오릅니까? 문신, 타투 이런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큰 사람들, 이해하셨나요? 조직폭력배들이 대부분 몸에 문양을 많이 새겼습니다. 사랑받는 문양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용, 독수리, 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또 특정 문양으로 자신들이 어떤 조직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문양을 새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단순히 개인의 멋을 내기 위해서 문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날이 더워진 그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요즘에는 교회 밖 거리에서 5분만 있어도 문신을 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남긴 또 다른 흔적의 경우로는 미용 때문에 생기는 흔적입니다. 네. 아름다움을 위해서 때로는 또 필요에 의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주사기를 넣는다거나 뭐 이러한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제 몸에도 몇 군데 흔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성형 수술을 했나? 그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해서 남긴 흔적은 아니고 사고로 인해서 생긴 흔적이 제 몸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많죠? 첫 번째 흔적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 제 머리카락을 맡겼다가 가위에 귀끝이 살이 잘려가지고 생긴 흔적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말랑뼈가 약간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 살이 조금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흔적으로는 어린 시절 불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불이 번져서 불을 끄려다가 생긴 작은 화상의 흔적입니다. 제 왼쪽 이 손바닥에 작은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간 수련회에서 물놀이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났었는데
근데 발바닥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는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저 오른 발바닥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흔적에 대한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후로는 나를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받았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뼈 있는 소리, 강한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불충분하다, 우리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잘린 자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생긴 고난의 상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제발 거짓 교사들의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해도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너희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만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놓고 활개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소리 없이 가만히 들어와서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온라인에 올려져 있는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한편은 그냥 다 틀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편집을 해다가 이 교회에 문제 있어, 이 목사님 문제 있어라고 자신들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안교회 잘 다니다가 다른 이상한 곳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우리 주위에서 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구역장과 목사들이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에게 어떤 상처, 어떤 잘린 자국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상처 그리고 내적인 상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외적인 상처, 고난의 상처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먹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는 헐벗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 때문에 바울의 몸에는 몸 구석구석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하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상처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분명한 무엇인가요? 흉터입니다. 흉터.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드러내기 싫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자국이 될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손이나 발을 보면 예쁜 손, 예쁜 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못생겼습니다. 거칠고 상처가 많은 손과 발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과 발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아름다운 발이다, 아름다운 손이다라고, 그렇게 영광의 상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서 입은 상처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얻게 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에게는 외적인 상처뿐만이 아니고 내적인 상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나 늘 열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잠시 살펴봤으면 하는데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토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미쳤도다.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울, 이 염병할 놈, 이 미친 놈. 자,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안 들어도 됐을 말입니다. 네,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싫은 소리와 욕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내적인 상처들 역시 어떤 상처인 것이죠? 아름다운 상처, 영광의 상처인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생기는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기지 않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살면서 누군가에게 욕먹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한 자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까?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시선을 멀리 두고 하늘의 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분 나쁜 말을 듣고 또 무시를 당하고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내적인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말이, 심한 욕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상처 그리고 내적인 상처가 우리에게 생길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아주 클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더욱 예수의 사람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할까 좀 더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흔적은 믿음이라는 흔적입니다.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동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겁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멘. 네, 아멘. 바울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자신 있게 보여드릴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인생 후반부의 인생 말미에 쓴 글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믿음 아닙니다. 그냥 우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비되었다는 말을 원어에서 미래형으로 쓴 게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확신, 이 믿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행동이 곧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서 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할 때 올려드리는 고백이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흔적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 모습이 바로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믿음의 흔적을 잘 남기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 생활로만 여기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여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서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 있으니 당연히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남길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기가 매우 드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열 처녀의 비유. 기름이 채워진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다섯 명의 신부들처럼 우리 역시도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다. 내가 한때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신앙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재생산의 흔적입니다. 재생산의 흔적.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내는 그런 흔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를 세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책을 많이 쓰셨습니까? 책 많이 남기셨습니까? 어떤 건물 많이 지으셨나요? 어떤 병원 많이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 외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큰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사람을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남기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내셨고 또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데 평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일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재생산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흔적을 남깁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살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래도 핍박받아도 예수님 위해 사실 거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내가 적당히 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이, 사람을 세우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없다고, 고통이 없다고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은 죽은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자 찬송가 321장인데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그 사이에 뭔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 상처와 고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제가 만약에 찬송가 가사 쓰면 좀 더 이렇게 보충을 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왠지 그게 생략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 구주 위에 살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이 고백은 하나님께 나중에 훗날 받을 하늘의 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결코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맞이할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의 흔적이 가득할 수 있길 이 아침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열려 있고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 늘 들었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등 떠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더욱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자국, 아름다운 자국, 예수의 흔적 남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 풍성하게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그 예수의 흔적 남기실 성령 하나님 기대합니다 늘 내 곁에서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질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 통일 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의 표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국, 영광의 자국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들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